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간단한 방송 메시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에 오면은 그 스튜디오를 먼저 이렇게 만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저는 아침에 제일 먼저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매일 그 신장 고통으로 투약을 하고 계셔서 아침마다 잠시 기도를 하면서 그분의 건강을 빚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오늘 간략하게 우리 장비를 가진 스마트 세상의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이런 스튜디오를 이제 했는데, 이 스튜디오에 명상도 하고 행복한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뒷배경에 그냥 유튜브에 있는 채널 하나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좋은 음악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제 오른편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크린에 이제 페이스북, 유튜브 또 다른 내용들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본 채널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제도 이 방송을 했죠.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세요. 바빴는데 알렉스 이번 주부터 다시 완전 본격적으로. 제가 막말 안 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되게 핵심적인 컨셉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고 완전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오늘은 이분의 얘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하이어 셀프라는 채널에 행복이 어디 있는가 이런 주제인데, 뭐 종교적인 거나 이런 걸 떠나서 너무 당연하지만 또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들이어서 여러분에게 강추해드리고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있습니다. 흐뭇함 또는 그런 지금 이제 저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에 뭐 사랑의 명상, 또 이건 어제 제가 서울여대 가서 이제 서울예술대학이 굉장히 방송 시설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여기 이런 스튜디오에서 그냥 저희 아이스튜디오 요거보다 좀 밑에 거 M스튜디오를 놓고서 방송을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멋진 미래의 교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뒤에는 크로마키가 있고 이 스크린이 제 앞에 이 프로젝터에 나오는 이 프로젝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요 스크린에 이제 제가 서서 옥 교수님하고 같이 SBS에서 한 30년 계셨는데, 연세가 전 저보다 어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 5살이나 위시면서 정말 동안이고 생각도 젊으시고 크리스천으로 아주 성실하시고 해서 즐겁게 서로의 방송 기술을 가지고 서울예술대학을 이제 LA로도 방송하고 뉴욕으로도 하고 인도네시아로도 하고 하는 컬처 허브 교실에 이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채널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뭐 북선도 얘기도 있고 이제 많이들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이 세상이 멋진 세상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아이스트 기술이 프레젠테이션, 여러분들의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서 이제 에브리데이 한번 제가 하고 있는 스튜디오가 이제 이런 방이죠. 제 앞에는 5개의 모니터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사무실들을 이렇게 해서 사무실과 세상이 소통하는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이번에 이번 주에 이제 독일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유럽의 우리 다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많은 또 새로운 세상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간단히 나눌 내용은 제가 이제 요새 국선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아침에 한두 시간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마음이 기쁠 때는 어떻게 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선뜻 이게 좋은 것을
또 행복한 걸 갖게 되면 이걸 나누고 싶어 하게 만든 것이 그 창조의 본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좋은 걸 가지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정말 좋은 것인 것 같고, 좋은 걸 가졌는데 나만 더 가지려고 그러면 약간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특히 좌파 우파 조국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전부 들어보면 전부 좋은 얘기입니다. 좌파들 얘기도 우파들 얘기도 저는 뭐 다 정말 정의를 위해서 서로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마음속에는 다 같은 얘기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 세상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 지금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채널들의 얘기는 이 나누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알렉스라는 분의 얘기도 또 이제 내일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분의 얘기도 뭐 이런 것들이 종교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뭐 엄청난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게 그 아름다운 세상의 이야기와 행복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뭐 정말 유튜브로 돈이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저런 분들이 노력하는 것은 순수한 데서 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매일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노력하는 세상에 지금 정말 세상을 좋게 만들려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도 특수하게 이제 갔는데 어제도 어느 교회에 가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젊은 분들이 상당히 작아서 교회를 참 걱정이다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변화의 목소리고 우리가 뭐 지금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하지만은 사실 옛날 30년 전 박정희 시대 우리가 공부하고 그럴 때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와 지금은 이러한 많은 그 노력에 의해서 어떤 분은 열사들에서 어떤 분은 애국자에 의해서 어떤 분은 하여튼 민주화 노력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어찌 됐든 그것이 부작용이 있든 없든 발전의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거기에 뭐 부처님의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든 분명히 이 지구촌에는 엄청난 사이언스를 만든 이 피직스 그 피직스 안에 인격이 있어서 아름다운 쪽으로 이렇게 태양이 뜨는데 이 엄청난 태양이 저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있는 데서 저기서 빛의 속도로 날아와도 1분 30초, 8분 30초 이상을 날아오고 있는 그런 그 태양을 만든 지구촌이 그 뜨거운 태양의 열이 이제 지구에 도달하면 지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안으로 안정되게 돼서 살아가는 이 피직스 안에는 사랑이 숨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서 저의 탤런트 아이스튜디오를 만들고 여러분을 찾아가고 그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나려고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국선도도 하고 호흡도 하고 여러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숙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선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 피직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디선가 왔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구촌에 왔다.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지금도 연간 1억 명 예수님 시절에 지구촌에 2억 명밖에 안 됐는데 지구촌 전체가 오도메타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면 2000년 전 예수님 시절 2억 명 그리고 그 인구가 쭉 그 정도로 오다가 1800년대 들어서 1800년 들어 10억이 되고 1900년대 들어서면서 20억 그리고 2000년대 쪽으로 오면서 지금 75억으로 증가하는 급격한 인구의 상승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우리 불교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시작도 끝도 없다 그러는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빅뱅 타임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135억에서 150년에 억년의 지구의 역사 안에 우리가 탄생이 됐고 불교나 이런 데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물질은 한 번 존재하면 없어질 수 없다. 전자, 퀀텀 모든 것은 한 번 존재하면 우주에서 그 흔적이 사라질 수 없다고 보면 우리는 어디선가 있다가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멀티버스라는 내용은 그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삶도 지금도 미래도 과거도 다 한 공간이다, 이렇게 알쏭달쏭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저는 시작해서 믿었으니까요. 출애굽이라는 모세가 구속된 애굽으로부터 자유의 땅으로 가면서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따르는 가나안 땅, 이곳으로 가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서 전쟁과 여호수아가 막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서 하는 그 속에 계속 비전을 제시하고 노력을 하게 하고 그 당시 그 이방인들과의 싸움을 하고 하는데, 기독교는 조금 잔인합니다. 사탄 국가, 선민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다 이제 한 시대의 얘기인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출애굽의 내용처럼 이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 엄청난 그 유튜브의 파워들은 여기에 있는 이 많은 그 내용들은 이것이 그 메시지, 모세의 메시지처럼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을 개선시키고 더 나은 과학을 발달시키고 더 많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정말 이 지구촌을 들끓게 만드는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되고, 2000년대 들어서 초고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010년을 넘어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지금 우리는 통신의 하이라이트인 5G, 6G를 향하고 있다고 보면, 이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 출애굽의 이야기는 과거의 지구촌에서 새로운 지구촌으로, 이 2억 명이 있던 예수 시절에서 75억 명이 네트워크로 커넥트돼서 50억 개의 스마트폰들로 그분들이 전 세계를 보는 윈도우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정보가 클라우드로 가서 거기 하늘의 메시지가 간다. 이렇게 보면 지금 교회는 이제 그 플랫폼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간다.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사랑과 교류를 나누는 교회가 변화되면 거기에 우리는 또 다른 그 피직스, 세상이 만들어진 과학의 세계 속에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선가 왔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났다, 죽었다, 과거다. 지금 기억이 30년 전 제 기억을 하면 몇 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50년 전 이만큼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못해서 뭐 초능력이나 우리 뭐 이게 보면은 뭐 전생 얘기도 하고 하는데 다 무엇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엊그저께 허경영 씨의 그 비디오를 보면서 아주 뭐 많이 봤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늘에서 온 것 같기 때문에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태어날 때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생명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선도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운동이 너무나 과학이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면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국선도는 체지 체능이다. 스스로 능력을 하는데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선도랑 선의 길, 하나님의 길이든 뭐 부처님의 길이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종교가 없을 때 아주 뭐 몇천 년 전이라 그러니까 선의 길과 하늘의 길과 하나가 돼서 부활 창생, 이런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뜻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행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게 유혹을 이렇게 아침마다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됐을 때에 행복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달인, 곧고 바른 기억의 뜻으로 이 로고는 이 안이 마음이고 그 안에 여러 일들을 하는 선악나무를 그려면서 제가 창세기를 한때 공부할 때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 어디선가 오셨고 또 어디론가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더 행복한 컨트리뷰션, 이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레스 안에 자신의 성숙과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수많은 이 유튜버들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메시지를 이 클라우드 세상에 나누는 것, 다름이 만든 기술로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짧은 방송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